조선시대 적의 상황을 전달하는 봉수. 봉수제의 기능을 보완한 후반. 조선 후기 파발제의 설립으로 발전한 기발. 2016 통일로 파발제. 은평구는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과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구파발역은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 명칭은 고려 현종 2년에 지은 삼각산의 진관서란 유서 깊은 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은평구의 구파발역 인근인 이곳에 조선시대의 문화유산인 파발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임진왜란 중 조선에 파견된 명나라 군대가 파발제를 이용하자 이의 필요성을 느낀 조정에서는 1597년 5월 집에 한중겸의 건의에 따라 명나라의 제도를 본떠 파발을 설치하였습니다. 파발이란 봉수제가 날씨의 영향을 받자 보안책으로 파발이 도입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변방으로 가는 공문서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설치한 역참을 파발이라 하며 사람이 직접 뛰어서 전달하는 도발과 말을 갈아타는 기발로 나뉩니다. 만기 요람에 의하면 파발제 조직은 전달 수단에 따라 기발과 보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기발은 말을 타고 전송하며 25리마다 참을 두었으나 곳에 따라서는 20리 또는 30리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에는 발장 1인, 생리 1인, 파발군 5인과 말 5필이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파발의 주요 임무는 관문서 전달이지만 그 밖에 외국 사신의 내왕에 따른 편의 제공이나 사문서의 전달도 담당하였습니다. 인조 때에 와서는 서발, 북발, 남발의 3대로를 근간으로 한 파발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구파발역 인근엔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천년 고찰인 진관사, 삼천사 등 많은 사찰과 금암기적비, 금성당, 화이군묘, 영산군묘, 수경심시묘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적 중 마고종은 민간의 말을 국가에 빌려주던 관청인 고마청이 와전된 말입니다. 바로 이곳이 마고종입니다.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마고종 마을로 불립니다. 구파발 금암문화공원의 하마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말에서 내리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이 임금과 관련된 유적지이기 때문입니다. 통일로에 있는 소중한 통신문화유산인 파발을 통해 우리의 염원인 통일을 바라보고자 우리 은평구에서는 해마다 10월경에 통일로 파발제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2016 통일로 파발제는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모든 세대가 평등하게 어우러지는 우리 은평구의 자랑스러운 축제입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으로 통일을 향해, 세계를 향해 기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6 통일로 파발제.